우리는 이번 탈출 사건이 예전에 아즈카반에서 한번 탈출한 경험이 있는 악명 높은 시대의 살인마 시리우스 블랙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의 사촌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입니다. 아즈카반 집단 탈출. 교장 선생님께서 경고했던 일이야. 퍼지는 이러다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들 거야. 해리? 아, 저기 말이야.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이제 우리 엄마도 예언자 일부는 순 엉터리라고 하셔. 그러니까 그동안 너 의심한 거 미안하다고. 난 널 믿어. 네빌? 14년 전 일이야. 벨라트리스 레스트랭이라 한 죽음을 먹는 자가 우리 부모님께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썼대. 정보를 빼내려고 고문을 한 거야. 하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지. 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지만 아직 애들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 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야. 어디 두고 봐. 되도록 강력한 기억을 떠올려봐. 가장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 빠져드는 거야. 계속해봐 시무스. 조지오, 이제 형 차례야. 익스펙토 페트로누스. 익스펙토 페트로누스. 완벽한 형태를 갖춘 페트로누스는 정말 불러내기 어렵지만 일단 불러내기만 하면 그만큼 여러 적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 와, 진짜 잘했다. 잘했어, 지니. 잘 기억해. 페트로누스는 네가 집중하고 있을 때만 널 보호할 수가 있어. 집중해봐, 루나. 가장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 익스펙토 페트로누. 노력하고 알아. 괜찮아. 이건 진짜 어려운 마법이야. 다들 잘하고 있어.